네,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.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과 함께 오후장 현명한 투자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부장님, 환율의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고요. 그래도 뭐 국내 증시 네. 깊은 낙폭을 보였는데 조금은 만회하긴 했습니다만 오후장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. 어떠한 전략 잡아야 될까요? 일단 뭐 전일 그 TSMC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.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양호했고 하반기 가이던스 또한 시장의 예상을 깨고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 지금 3%, 2% 정도의 강세를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현재 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. 그 밑에 이제 삼성 SDI 같은 종목들, 뭐 LG 에너지 솔루션. 그러니까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을 상당히 사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 BM이라든가 HLB, 그 셀틴을 헬스케어 이런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을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밀렸던 거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좀 너무 강했던 거죠. 환율이 이제 1320원을 넘고 1325원까지 치고 가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 유로 약도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요. 그리고 이탈리아 드라기 총재의 뭐 사임 얘기, 물론 이제 대통령은 반려는 했지만은 이런 우려가 겹쳐지면서 환율이 치고 가고 여기 외국인들이 선물이 반응을 했는데 일단 나스닥 선물이 지금 오늘 초반에 밀리다가 지금 다시 반등세가 나타나서 그 0.3%대 상승이 나타나면서 지금 외국인 선물이 장중 1조가 넘게 매도가 나오다가 지금 8천억 규모로 줄어들고 있는데 선물 가지고만 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는 상황에서는 지수를 2,300 밑으로 크게 빼는 그런 수급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좀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쉽게 2,300이 무너지는 수급이 아니다. 여기 좀 우리가 좀 버텨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최근에 움직임 종목들을 보면은 제약바이오섹터가 이제 시장 대비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. 이게 이제 약세장에서도 7월 달에 뭐 K바이오, 그 K뮤딜 지수가 뭐 한 13% 정도 올라왔고 K렉스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 8-9% 정도로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 선별하는 흐름이 나타나서 오늘 그런 바이오 섹터 같은 종목들도 좀 같이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낙폭 과대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2분기 실적도 그 컨센서스가 괜찮고 상호가 가이던스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는 찾아봐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또 뭐 경기 방어주적인 성향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네. 바라보시는지요? 네, 그러니까 그 뭐 금리 인상식에 제약바이오가 안 좋다는 얘기도 있겠지만은 예전과 달리 그 코로나 시대 때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M&A라든가 각종 투자들이 되고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넓혀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요.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최근에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지금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 알테오젠이라든가 신약조 플랫폼의 ABL 바이오 그리고 이제 그 의료 그 기기 쪽에서는 이제 지노믹틸이랑 그 NT바이오 한 4개 정도는 관심 있게 보고요.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의 지노믹틸이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동사는 그 바이오 마커 기반으로 한암 조기 진단 전문 업체인데 주로 이제 대장암 그 조기 진단 키트를 가지고 있는데 얼리텍 C라고 있어요. 그리고 방광 쪽에서는 얼리텍 T, 그리고 폐암까지 이런 고형암 위주의 진단을 하고 있는데 주력 제품은 그 대장암 진단 키트는 얼리텍 C입니다. 이게 이제 국내 유일의 그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이고 그리고 그 유럽에서도 2019년도 CE를 인정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이제 식약처에서 그 의료기기 3등급 의료기기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 얼리텍 C가 기존에 이제 그 대장 내시경과 조금 다른 거는 그 대변만으로 그 1~2g 대변만으로도 이게 대장암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. 경확도도 90% 이상이 높고 검체 분석을 통해서 8시간 내에 빠르게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험 등재가 안 됐다는 거고요. 내년 상반기까지 그 확장 임상 끝나게 되면은 빠르면 2023년, 2024년도에 보험 등재가 되면은 최소 매출이 2025년대는 1,500억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그 전망이 있고 올해 얼리텍 C 매출 목표가 30억이니까 굉장히 좀 크다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대형 병원이라든가 국내 의료기관들 한 1,230개의 그 병원들의 고객사를 확보해 놨는데 이게 이제 주목해 볼 만은 뭐냐면 그 이그텍 사이언스라고 미국의 그 바이오 기업이 있거든요. 이 회사가 이제 콜로가드라는 그 대장암 진단 키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 시가총이 9조인데 전 세계에서 그 대장암 진단 키트는 딱 콜로가드랑 그 얼리텍 C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동사의 어떤 가치가 부각이 될 거라는 것이고 미국이라든가 유럽, 동남아, 중국 쪽에 임상이 좀 진행되고 특히 이제 유럽과 동남아는 올해 하반기부터 판매가 진행되고 또 그 대장암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이게 이쪽도 이제 파이프라인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 비슷한 기업 그 퍼시픽 엣지라는 기업이
그런 방광한 진단 키트 승인 받고 나서 그 주가 10배 갔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바이오 쪽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도 실적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기업 중에 지노미트리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. 매수는 지금 현재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올해 동사가 이제 중국 법인만 이제 향후에 이제 2024년 승인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만 연간 매출 2천억 가능하다라고 좀 그런 회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목표가는 17,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고요.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 손절가는 11,500원 좀 넉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지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노미트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조금 해 주셨습니다. 그런데 이 경기 방어주적인 성향, 뭐 제약바이오도 있지만 뭐 금융주나 은행권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거든요. 아니면 통신주나 이런 건 조금 어떨까요? 그 금융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JP모건이라든가 실적 발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상 충동금이 금융 이상식이 많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또 바젤3 같은 경우 그 협약에 의해서 충당금 많이 쌓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대출을 좀 더 늘리기는 어려운 구조라서 아마 그 마진이 대출 마진이 좀 더 일으키기 좀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그 지금은 어제 이제 미국의 금융주들 실적 봤을 때 실적이 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좀 보수적으로 금융주 좀 보시고 만약에 갖고 있어서 내가 뭐 팔지 못한다고 하시면은 어쨌든 배당을 많이 주니까 갖고 있는 물량 정도만 좀 유지하시고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자 정도 말씀드리겠고요. 통신주는 어차피 지금 그 경기 방어주적인 한데 어차피 시장 안 좋으면 그쪽도 다 같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통신주는 KT 정도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런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같은 종목들 중에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은 필요해 보입니다. 오늘 이창환 부장과 함께 좀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 또 오후장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.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.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